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채란 아빠입니다. 칠가도 공방이 김포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랜선 집들이를 한번 해야겠죠? 자, 그럼 같이 오채라실까요? 7호선 내방역입니다. 공방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입니다. 찾아오시는 길을 한번 볼까요? 내방역 8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100여 미터 쭉 올라오시다가 치료대학원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들어오셔서 또 약 100m 정도 들어오시면 칠가도 간판이 있습니다. 공방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이라고 해도 막 지하 감옥 같고 그렇진 않습니다. 같이 내려가 보실까요? 계단을 따라 내려오시면 공방 입구가 보입니다. 이전 공방과 비교하면 많이 깔끔해졌죠?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지 않은 실내지만 최대 인원 4명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안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커피와 차를 편하게 드시라고 따로 테이블을 빼놓았고요. 왼쪽에 보이는 문은 화장실이 아니고 안에는 싱크대가 있습니다. 벽면으로 늘어선 것이 7장입니다. 90년대 테크노 음악이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백골과 여러가지 도구들을 한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보이네요. 이곳은 수업 공간과 분리된 공간으로 수업 준비, 작품 제작 등 제가 집중해서 오칠 활동을 할 수 있게 따로 공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안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무리 정리해도 정리가 안 되는 마법 같은 책장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7장이 있습니다. 역시 7장은 테크노죠. 햇살이 들이치는 카페 같은 공방은 아니지만 오칠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는 그런 진지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칠이 함께하는 삶을 응원합니다.